손절하고 시장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딱 그냥 어디서 자꾸 돈 빌리려고 그러고 남한테 의존하려고 그러고. 이 게임은 의존하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어 하지 마. 네, 오늘은 제가 밀려오는 하소연? 네, 고민? 인스타 제가 DM이나 이제 뭐 카페 쪽지 이런 것들로 개개인의 이제 사연들이 저한테 워낙 많이 오는데, 그때 옛날에 제가 팍스넷에서 활동할 때는 그 쪽지를 일일이 답변하면서 그 감정소모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안 하고 싶어 해서 최대한 외면했던 컨텐츠인데, 이런 것들이 아 내가 어린 친구들한테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그때 당시 나의 고민이랑 이제 밀접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봤던 몇 뭐랄까 수많은 뭐 성공과 실패 사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답일진 모르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요것들을 이제 뭐 파일럿 형식으로 조금 해보고, 많은 분들의 또 다양한 사연, 또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사연들 있으면은 제가 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가볍게 집에서 그냥 찍어 보고 있는데, 그냥 공감대가 있을 만한 사연들 좀 몇 개를 소개시켜 주려고 네,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첫 번째 사연. 네, 20대 대학생, 투자 경력은 1년, 그리고 투자 스타일은 단타. 제목은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어 하지 마. 진짜 이 질문은 내가 1000번, 거짓말 안 치고 진짜 한 15년 동안 1000번은 물어본 것 같아. 뭐 어쨌거나 이제 또 격양되기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 동깡님, 저는 23살 대학생 투자자입니다. 현재 군적금 플러스 알바로 모은 돈의 일부인 300만원 시드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 점점 빠지면서 장기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꿈꾸지 마. 투자한 지 1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시총이 좀 있는 코스닥 종목 위주로 단타 매매를 해왔습니다. 주변에 말리는 사람도 많고, 부모님께는 말도 못 꺼내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투자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제가 손절을 잘해요. 히히. 킹 받는다. 히히. 킹 받는 포인트네. 그 덕에 승률도 6대 3 정도 되고요. 동깡님, 제가 이 작은 시드머니로 전업 투자의 길을 꿈꿔도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전업 투자에 도전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검증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가감 없는 동강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이제 저도 이 시기가 있었고, 20살 때 진짜로 한 5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깡통 차고, 그때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 나 재능 있을 수도, 그리고 이걸로 평생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도. 근데 불과 그 꿈이 딱 6개월 만에 깨졌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절망감에 빠지고, 진짜로 이 베개 얼굴을 이렇게 대고 약간 눈시울이 붉어진 날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희망이 없어서 나 이걸로 되게 앞으로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과 희망이 이렇게 충만한 상태였는데, 불과 그 꿈이 6개월 만에 꺼지고 나서, 이게 돈을 잃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그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 희망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절망감? 그런 것들 되게 북받쳐 오르면서 이제 눈물이 되게 좀 났던 게 벌써 한 15년 전인가? 되게 오래됐는데, 어린 친구들이 만만한 게 동강이니까 그 정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좀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딱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란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수년간 겪으면서 깨달은 바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하는구나. 모두가 가야 할 길은 아니지만 하고 싶으면 사람들은 다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몇 가지 조언들을 그 과정에서 준 게 있는데, 전업을 하려면 세컨잡을 항상 해라. 그게 심리적으로나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이걸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절실한지 아닌지, 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거. 진짜 절실한 사람들은 세컨잡 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딱 그냥 어디서 자꾸 돈 빌리려고 그러고 남한테 의존하려고 그러고. 이 게임은 의존하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야. 남한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하는 게 트레이딩인데, 남은 아무 상관없고 계급장 떼고 이 시장에서 너랑 나랑 싸우는 거다. 근데 이건
사실은 남이랑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이랑 싸우는 게임이거든.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은 굉장히 내적으로 싸워가는 게임인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없고 그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이거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기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업의 본질은 어쨌거나 내적으로의 싸움이고 자기 본능과 욕구를 통제하는 만큼 이 금전적인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난다. 이제 그게 이 업의 본질이라는 걸 일단 깨달았으면 좋겠고 전업투자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특히나 이 트레이딩에 더 가까울수록 그리고 어차피 어리니까 뭐 다 깡통 쳐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랬을 때는 이제 전업의 기준 가능성을 난 보는 게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만들기를 3번 성공해라. 그러면 전업을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대신 기간을 뭐 1년, 2년 정해놓고 매일 거래한다는 전제에 트레이딩이라는 건 이제 매일 거래한다는 전제를 조금 요 시기에는 하거든. 그래서 뭐 스캘핑이든 데이트레이딩이든 일주일 내외 스윙 트레이딩이든 이제 그게 됐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 단계에서 보거든.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항상 세컨잡으로 자기가 파타임 알바를 뛰든 어떤 프리랜서 일을 하든 이제 그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면서 자기가 해나갈 트레이딩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두 가지 단계가 전업 투자자로서의 자격 요건 그리고 반드시 기간을 정해놔라. 안 그러면 진짜 20대 초반이니까 가능하지 20대 중후반만 돼도 1, 2년 까먹으면 커리어가 깨지고 자기 앞에 인생에서 1, 2년이 뒤로 갈수록 복리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도하는 건 차라리 오케이 깡통 차도 된다. 전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꿈의 직장이라는 거 오케이. 왜냐면 시간과 어느 정도의 공간의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이게 모두가 꿈꾸는 가장 독립적인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다. 대신 혼자 하는 게임이다. 사업이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누군가와 이제 교류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아이데이션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자가 있지만 이 게임은 전혀 그럴 수 없다. 온전히 내가 선택한 모든 의사결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실히 매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깨지고 머리털 빠질 것 같고 그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 자기 인생을 독립적으로 뭐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되게 근본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20대 초반에 한두 번 시도해볼 만한 내용이긴 하다. 다만 30대 초반만 돼도 정말 단계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많고 좀 그런 측면에서 이 전업 투자를 꿈꾸는 것들은 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다. 이걸 이제 발판 삼아서 이 친구가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저는 뭐 그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40대 직장인. 무섭다. 나 이제 40대 직장인이 이제 이런 사연 보니까 너무 무서워. 투자 경력 5년. 투자 스타일. 대무섭다. 돈 되는 거 전부 다. 와, 제목은 또 쇼킹해. 아내 몰래 시작한 B2.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이거는 모두의 약속 아닌가? 입 밖에 꺼내지 않기로 한. 어쨌든 읽어볼게요. 동깡님,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5년 정도 해온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가족의 생활비와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까지 고려하면 근로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에 끌려서 주식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적은 시도로는 수익을 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큰 돈으로 단 몇 퍼센트만 수익률을 가지고 수백만 원 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욕심이 났고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기준도 없고 계획도 없는 투자의 시대는 녹아버렸고 지금 물린 걸 다 손절해도 빚을 겨우 갚을까 말까 하는 수준의 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이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포기하고 손절하는 게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강님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이 상황에 빠져들었지만 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와, 이거는 되게 내가 답변하기 제일 어려워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40대 가장이 아내 몰래 비트해서 약간의 빚이 생기고 그 욕심의 기반은 이제 남들 다 하니까 난 왜 안 하고 있지? 근데 사람들은 저렇게 돈 많이 버네?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일반적이다. 근데 이 상황을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말고 꽤 많은, 내가 알기로 한 진짜 30, 40%? 뭐 많으면 진짜 50, 60% 이상의 분들은 이 케이스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너무 땅굴로 들어가니까 이 상황을 일단 본인이 납득하고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꽤 많은 대중들이 나랑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걸 인지할 필요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은 돈 번 얘기는 하는데 돈 잃은 얘기는 하지 않거든. 대중 중에 나는 그냥 하나고 대부분 저 사람들도 나랑 지하철 타있는, 버스에 타있는, 같이 출근하는 저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비슷하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라는 게 1차적으로 저는 인지하시면 이 불안감에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이 투자의 목적과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했는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하진 않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멈출 수도 있고, 혹은 그 과정에서 이런 측면에서 스타일을 구축하면 잘 맞을 수도 있겠네 라고 가이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인 거래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가 더 깊은 상황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사연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잘 되는 걸 기대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40대 스캘핑을 시작한다? 뭐 데이트레이딩 시작한다?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가장이라는 이 책무가 어마어마한, 또 심리적으로 깨기 어려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나도 20살이 아니고 40살에 트레이딩을 시작했으면, 그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자산군이 이 주식만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시점에 너무 잃을 게 많은 상황이고 마음이 조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이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이제 투자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걸 일단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흡수하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차근차근 이제 찾아보고 그 중에 소액으로 하나씩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건 차라리 제가 말릴 순 없고 그냥 건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과정들이 다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럼 누군가한테 그냥 맡기는 거야. 그냥 뭐 수익률 좋은 뭐 수수료 싼 곳에 그냥 맡기는 거지. 그냥 ETF만 정립적으로 산다거나 혹은 뭐 그냥 미국 지수를 그냥 계속 산다거나, 이제 그런 류의 단순한 투자를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앞단의 단계가 필요하다. 차근차근 요 단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제일 다행인 건 대부분의 대중들의 상황은 이와 다르지 않다. 그 자체가 굉장히 위안일 거고, 조급하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 요소지, 자꾸 지나간 일들을 이제 끌어안고 뭐랄까 막막하고 불안함에 떤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해결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너무 힘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친구들한테 돈이 없어도 술 한잔 사면서 네, 사줘야 들어줘요. 안 사면 안 들어줘.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하고,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내분한테 솔직히 얘기하라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해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몰라. 저는 이제 그냥 40대 중반에 그냥 미혼 남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얼만큼의 무게감인지는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반려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도 같은 측면에서 고민을 해줄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명보단 둘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임마. 와이프한테 이혼 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댓글에 할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 상황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솔루션을 줄지,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솔루션을 줬는데, 제가 40대 가장이 아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솔루션을 줄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 잘 남겨주시면 또이 사연자분이 또 도움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없는 저한테 이 내용은 솔루션이 조금 어려웠는데, 아마 또 집단 지성의 힘으로 또 많이 의견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사연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뭐 가볍게 이제 두 개의 사연으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이 사연 말고도 뭐 아래에 이제 메일 주소, 이제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그리고 뭐 전화 연결까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연락처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해서, 네, 얘기도 좀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뭐 하소연도 하시고, 이제 듣는 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냥 가감 없는 사연, 조금 더 개인적인 거여도 상관없어요. 뭐 제가 다 소화할 순 없겠지만, 요 기간, 요 콘텐츠 얼만큼 할지 몰라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많은 분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